Nice Game TV.연교습 시즌 2 김치맨 편 함께 하고 계십니다. 힘내요. 헛기스 들이키고. 아, 맛있다. 판다 편도 쉔캐리 한 거 설명해 주고서 긴장이 풀렸나 했었는데 두 번째 경기 저격 때문에 좀 많이 꼬였었어요. 네. 근데 3경기에서 판다가 신지도로 자기 템트리랑 막 이런 거 보여주면서 시즌 3라서 좀 달라지긴 했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배운 게 있었던 게 신지도로 그냥 아예 고정 주문력 쓰는 거. 제가 신지 달 때 라인에서 시스 되게 막 놓치고 그랬었는데 그거 해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판다 템들이는 제 수준에선 따라할 수 없는 걸로 전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이렇게 게임 안 됐다고 해서 부담 갖지 말고 네. 배우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뭐 이거는 나한테 잘 안 맞고 이거는 왜 안 맞았구나. 그런 게 있으니까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네. 편하게 하세요. 네. 그리고 아까 막 저격했던 판다도 막 미안하다고 캐리하라고 긴말 오고 애들이 이제 와서 알겠습니다. 이번 경기 뭐 어떻게 솔로로 할까 아니면 뭐 듀오로 돌릴까요? 마타랑 하려 했는데 마타가 지기 싫다고 거부당했어요? 네. 아 너무한다 저놈. 지금 큐 돌려요? 아니야 잠깐 화면 넘겨주세요. 마타랑 뭐라 귓말로 뭐라 그랬어요? 그냥 듀오 하자고 했는데 같이 떨어지기 싫다고 듀오 하면 트롤 한다고 혼자 하라고 어 뭐야 하자고? 네 애도 관심병이라서 방송에서 이렇게 막 얘기해주고 그러면은 지금 저격 시작한 것 같은데? 다들 이제 다 와 큐 바로 끊는 거 봐 아 밑에 상태짱? 네 노란색이었던 게 다 초록색으로 바뀌었네요. 어 듀오 하자는데요?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같이 떨어지는구나. 점수도 비슷하네. 큐가 잡히려나 모르겠네요. 잡혀요. 지금 저격이 몇 명인데. 그럼 일단 돌릴까요 지금? 뭐 듀오로 해서 안 잡힐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애들이 그럼 듀오로 저격해요. 아 그럼요. 고! 고. 보여줍시다. 뭐 아까 못 보여준 자기 특성이나 뭐 이런 거 있어요 혹시? 특성은 뭐 대부분이 다 저랑 비슷하게 쓰시길 다 쓰셔서 별로 정글러는 근데 솔직히 뭐 특별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강타 특성을 찍냐 안 찍냐, 아... 인내심을 찍냐 안 찍냐, 그다음에 네. 뭐 전설의 갑옷을 안 찍고 치명타 쪽을 찍든가 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저는 인내심이란 이게 있잖아요. 이게 되게 별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느낌이? 그러니까 이른 체력에 비례해서. 체력 회복량이 느는 거라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정글러한테는. 얼마 별로 차지도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느낌상 그렇다. 저는 이거 원래 예전에는 이걸 찍었었는데 네. 찍으나 안 찍으나 별로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에 포인트를 더 주고 있어요. 다른 거는 그래도 좀 체감이 된다? 네. 그리고 원래 제가 이거를 찍었었거든요. 네 불굴. 근데 요즘에 체력템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시 이걸로 바꿨어요. 파괴전차로 바꿨고 전설의 네. 갑옷은 근데 네 전설의 갑옷을 오히려 많이 안 쓰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요즘에 보면은 이거랑 이거를 잘 안 찍고요. 이거를 찍은 다음에 이거랑 이거 한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이거였나? 이렇게 찍더라고요. 네 대부분 요즘에 다 이렇게 찍더라고요. 맞죠? 네 뭐 그렇게도 찍고 파괴전차 찍는 경우도 있고 체력 네. 위주로 하는 제가 가르쳐 드려요? 저는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예전에 그러니까 원래 이게 쪼개야 되고 바로 나서는 저도 이렇게 비슷하게 썼는데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근데 저도 요즘에 생각 중에 이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통찰력 강화는? 네. 잠시 그리고 서치하는 동안에 네. 그 인터넷 창 띄워가지고요 올라온 질문 좀 볼게요. 이 리그 오브 레전드의 레듀스에 보면요 아까 잠깐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더니 대부분이 그 맞아요. 예, 날아오르는 것과 관련된 얘기던데 네
노틸러스로 쩔어 묵으셨던 게 기억나네요. 아, 네네. 요새는 왜 노틸을 안 쓰일까요? 그게 라이엇에서 노틸러스를 완전 그 라이엇은 하향을 하면은 캐릭터를 아예 못 쓰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갱킹이 너무 좋으면은 갱킹을 좀 줄이던가 하면 되는데 갱킹도 줄이고 정글도 안 좋게 바꿔버리고 그래서 요즘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노틸은 노답이다? 노답은 아닌데 이게 한번 처음에니까 첫 정글을 돌 때까지 이게 안전하게 가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힘들다? 네, 그게 힘들어요. 아, 그렇군요. 제드 정글은 뭐 괜찮다, 조합따라. 네. 리신이란? 점수죠. 꿀? 네, 꿀. 김로렉의 이블린 같은? 네, 그런 거죠. 갑자기 확 떨어지네요. 닐님, 이번 패치로 추가된 쓰레쉬 정글, 쓰레쉬 해봤어요? 네, 한번 해봤는데 정글은 좀 힘들 것 같던데. 정글은 좀 힘들다? 그러니까 소규모 싸움에서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서포터가 나은 것 같아요. 서포터가 낫다. 세주아니! 세주아니는 이제 제가 팀 들어가면은 세주아니 연습해보려고요. 아, 가능성이 있다? 이게 궁이 제가 그러니까 잠깐 트레이스님이 하는 걸 봤는데 네. 궁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CC도 있고 이동기도 있고 네. 체력 비례 데미지도 있고 그래서 이제 팀 들어가면 연습해보려고요. 언제 연습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팀 테스트 막 이런 것도 그럼 막 많이 보고 그랬어요? 네, 보고 있었는데 원래 가기로 돼 있던 팀이 그 보류돼가지고. 아, 그래요? 원래 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놀고 있어요. 그럼 다른 팀을 구해야 되는 상황? 네. 방출은 이분 다시 돌아왔나 보네? 누구예요? 아, 뭐 게시판에서 무슨 내기했다가 져가지고 이제 떠난다 그랬거든요. 아닌가? 그분 아닌가? 아무튼 그런가? 군대 가신다는 날에 빠꾸 먹었나요? 아, 원래 군대를 그냥 바로 가려고 했는데 네. 그냥 좀만 있다가 한 5월달이나 6월달에 팀 못 구하면 그냥 가려고요. 아, 그때까지 못 구하면? 네. 시맥 미드 종결자랑 같이 놀던데 팀 창단 노리는 건가요? 그거는 되게 옛날인데. 뒷북. 네. 럭키 로키에게 마제윤이랑? 주작? 뭔 소리야. 주작이다. 자르반 정글 템트리. 저는 이제 자르반을 원래 빨장 간 다음에 그거 그냥 딜템 막 섞어서 갔었거든요. 네. 근데 대회에서 보면은 그 정령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탱만 가던데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이브, 그러니까 자르반 궁이 다이브 할 때 되게 좋단 말이에요. 네네. 같이 연계를 해줄 수 있는 오리아나 같은 거 있으면은 다이브 할 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르반은 이제 캐릭터가 한계선이 진짜 한계선이 있는 캐릭터라서 진짜 좀 애매하게 가면은 진짜 좀 이도저도 아니다? 네, 진짜 안 좋아요. 그럼 아예 공템 아니면 아예 탱템? 네, 둘 중에 하나. 버스 태워 준 거 트루. 버스는 탔지만 운전은 아니구나. 운전은 했지만 버스는 아니었습니다. 뭐 같이 했으니까 뭐 버스라고 보시면 버스라고도 받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계속 나와요. 계속 답변해 드리죠. 아, 계속 답변해요? 네. 답변하세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안 좋은 추억? 안 좋은 추억. 네. 아. 어쩔 수 없어요. 뭐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계속 그때는 그냥 저도 네.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는 생각이 없었다. 제가 잘못한 거죠. 알겠습니다. 프로 할 생각이 남아 있는지. 네, 프로. 네, 지금 엄청 간절해요. 간절하다. 네. 지민이로 바꾼 이유는 이야기를 해 주셨고. 잘 쓰진 않지만 좋다고 느끼는 정글러. 세주아니요. 세주아니. 네. 액토신 장병기 마스터 본인. 이건 아까 말한 건데 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액토신 얘기만 해줘. 장병기 마스터 얘기를 안 했잖아요. 장병기는 리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버프 컨트롤 같은 걸 되게 잘해서 그것만 좀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누가 더 잘해요? 그냥 다 거기서 거긴데 잘한다고 하면은 액토신이 저는 리신은 조금 더 잘한다고. 아, 리신은 그래도 액토신이다? 네. 장병기는 별거 아니다?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양념반 자르반. 바텀 갱킹이 너무 힘들다. 네. 사실 아까 경기도 바텀 갔다가 거기서부터 닫고였잖아요. 저는 팀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핑화를 되게 많이 사요. 그래서 거기 용 앞이나 그 상거리에 받고 이제 시야 같은 거를 이제 오라클을 못 먹으니까 이제 그런 걸로 대체를 해서. 아. 그 바텀은 이제 라인갱이나 땅굴 아니면 체크를 해서 그런 거 아니면 힘들어요. 힘든 건 맞다. 네. 그 대신 이제 핑화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답변을 해줬고 문도의 아이템 선택? 저는 문도로 원래 정영석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 빨장을 가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네. 빨장을 가면은 궁 배우고 7레벨 타이밍에 솔병이 돼요. 아 그래요? 네네. 오 문도로? 네네. 돼요. 그래서 문도로도 마드레드를 가요? 네. 오 특이하네요. 암흑으로도? 아니요 암흑으로는 정영석 가죠. 암흑으로는 그냥 정영석이고.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아 제가 정말 그때는 네. 별로 그렇게 생각이 없었어요. 생각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스타판 막 그런 거를 그냥 듣기만 했지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막 그런 분이신지는 몰랐구나. 아 그렇게 뭐 심각한 일이고 뭐 그런 건 잘 몰랐다? 그러니까 심각한 건 알고 있었는데 막 막 그 정도로 막 그러니까 그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뭐 심각한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 엄청나게 심각한지는 몰랐어요. 아 심각이 엄청나게 심각했다? 네. 알겠습니다. 친하세요? 아니요 바로 친구 삭제했어요. 네 친구 삭제했고 걔는 또 뭐야? 이거는 무슨 뭐지? 네. 이것도 주작 드립이에요. 아. 시아석 리신 말고도 가요? 아니요 리신으로만 가는데. 리신으로만. 네. 템창이 좀 아깝잖아요. 룸방벽이냐 워모고 썬파냐? 그러니까 저는 보고 룸방벽 같은 경우는 이제 마딜이 엄청 센 캐릭터 있잖아요. 막 카더스라든지 막 꼭 필요한 챔프가 있으면 가고요. 보고 가요 보고. 보고 간다.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보고 가냐? 그러니까 카더스나 아니면 그냥 AP가 엄청 잘 컸. 나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라이즈가 엄청 잘 크거나 뭐 그런 거. 그럴 때. 네. PSW 왜 나옴? PSW는 이제 제가 그 뭐지 예전에 하는 거 뭐였죠? 배틀로얄. 네. 거기에서 낮은 실드랑 했었잖아요. 네. 지고 나서 감독님이 좀 그랬던 건지 하여튼 해체하자고 해서 저는 나왔거든요. 근데 아, 예. 해체를 안 하시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지금. 지금은 해체했지.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은 해체했지. 이거 그럼 잠깐만. 이거 되게 심각한 얘긴데 그러면? 별로 그렇게 심각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해체한다고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저한테 그거 NLB를 나갔었잖아요. 네. 떨어지고 네. 같이 할 거냐고 물어봐서 저는 안 한다 했거든요. 네. 근데 계속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보고 그냥 그때 해체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말을 잘못하면 막 통수 막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아, 네. 네, 그건 아니고? 네, 그건 아니에요. 네. 이 방송이 의외로 파급력이 있어요. 말을 잘못하면 네. 큰일 납니다. 팀을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겐 약하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강팀하고 붙을 때 벽 같은 게 느껴지냐? 아니면 와, 이 사람은 진짜 이기기 너무 힘들다 뭐 이랬던 거. 강팀하고 요즘에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그냥 뭐 예전 경험으로라도. 네 예전에는 아주프로스트랑 좀 많이 했었는데 그때 엄청 많이 차이를 엄청 많이 느꼈어요. 진짜 예전에 포탑도 하나도 못 깨고 그러다가 그때 그 맞은 할 때 네. 저희가 이겼거든요 진짜. 두 판 다 이겼어요. 그래서 기분 엄청 좋았거든요. 맞은 할 때 이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맞은 버스를 할 때 네. 그러니까 그 듀오를 해줄 때 네. 그날 스크림 끝나고 쉬는 시간이었거든요. 네. 그 스크림 때 아주 프로스트랑 아, 그 직전에? 네, 네. 아, 그 스크림 때는 이겼다? 네. 아, 알겠습니다. 기분 좋게 해놓고 왜 그랬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구나? 네. 정글러의 전체적인 가이드 되게 좀 광범위한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정글러의 제가 보기엔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역갱? 네. 저는 그거고 이제 버프 컨트롤? 아니 그냥 갱 위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 나눌 수 있다? 그냥 세 가지 중에 제가 하는 걸로 해서 역경을 하면은 저는 그냥 마드를 많이 사서 다 박아줘요. 그냥 다 박아줘요. 그러고 네, 이동 경로 예측도 그냥 마드를 다 박는 게 편하죠. 웬만하면 그냥 제가 정글을 돌고 있으면은 대충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적 정글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라인 같은 걸 보면은 그러니까 밀려 있으면은 거기에 땅굴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가서 이제 봐준 식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결국 와드가 핵심이다. 네 와드가 핵심이다. 말렸을 때 대처법. 말렸을 때는 이제 도박. 네 할 라인만 파거나 그냥 정글만 돌다가 캐리
기대하는 선 그냥 더 이상 싸지만 않는 선으로. 네. 아군이 순수히 라인전에서 지고 있을 때 진짜 선수. 이거는 이런 상황이 나오면 안 돼요.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게 정글러 잘못도 있고. 근데 이런 상황이 나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라인을 무조건 갱을 해줘야겠죠. 근데 라인이 세 개가 다 지고 있으면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정글러 입장에서는. 정글러 입장에서는 좀 네. 괴롭다. 사실 안 그런 게 최고고. 네. 너는 그 스튜디오로 찾아오면은 공개 사과 해줄게요. 스튜디오로 와요. 우리 얼굴 봅시다. 꿀 빨 수 있는 정글 챔프 세 가지만. 지금. 지금은 대표적으로 신짜오가 있죠. 신짜오? 리신? 리신. 올라프나 문도. 올라프나 문도? 네, 저는 문도를 더 선호해요. 문도가 사실은 이제는 안 맞는다고 완전히 사라졌다가 네. 시즌2 막바지에 또 TPA가 쓰면서 갑자기 확 치고 올라왔잖아요. 저는 원래 계속 문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래 문도를 많이 했었는데 시즌2 막바지에는 저밖에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거의 문도는 저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아니요, 고랭에서. 아, 고랭에서? 네. 아, 팀 말고? 네네. 아, 솔랭에서 문도는 거의 안 보여요? 네, 거의 안 해요. 문도의 그럼 장점? 정글이 일단 빠르고요. 커버해서 막,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성장력을 키울 수 있고, 막, 시바나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바나보다 낫다? 네. 시바나는 이제는 아무래도 좀 쓰기 어렵나요? 저는 시바나 요즘에 다시 하고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엄청나게 스탯이 좋아서, 이제 잘 크면은 진짜 단단하니까 죽지도 않고 데미지는 세고. 왜 안 쓸까요? 근데 대회에서는 갱이 너무 안 좋아서. 갱 때문에? 네, 갱이 너무 라인을 풀어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시바나로. 그렇군요. 정글러 가장 중요한 덕목. 와드요. 와드. 와드다. 네, 와드. 본인이 와드를 직접 박아라. 쉽고 강력한 정글 챔프. 꿀 말고 그러면 좀 쉬운 거. 문도요, 문도. 문도? 문도가 할 게 없잖아요, 딱히. 그렇게 뭐 컨트롤이 엄청나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궁 타이밍만 좀 잘 잡으면 돼요. 용 바론 스틸 할 때의 팁? 그냥 이거는 그냥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한. 네? 참 어려워. 근데 질문들이 사실은 100% 만족시켜드리는. 오덕 프라임님께서 이것도 뭔가 오덕 같은 거고. 시즌2 노틸 정글을 유행시켰고 본인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제가 유행시켰죠. 오, 판테온 정글. 네. 오,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한 시즌3 의외. 세주하니? 세주하니? 저 바이도 근데 좀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궁판정만 좀 괜찮아지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바이도? 한번 해보려고요, 나중에 부캐로. 바이도 해보고, 세주안이도 해보고. 재밌겠네요, 나오기만. 판테온 정글 어때요? 판테온 정글은 이제는 뜨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제는이란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글 몹이 패치가 됐잖아요. 갱도 잘 하기 힘들고 이제 정글링도 안 되고. 네, 정글도 좀 힘들고. 오히려 시즌 2가 나왔다? 네. 네, 이거 그 다운 받아 보시면 답변이 있고요. 군대 후임 정답박이 럭키로키랑 친하게 지내고 같이 게임 자주 했던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에요. 아, 친구예요? 네, 친구예요. 얘가 얼마 전에 지냈으니까 얘보다 후임이면 아직도 군인이겠네요. 네, 지금 군대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눈물 나네요. 무슨 생각으로 스크림 두 판 이겨서 신났답니다. 마오카이! 마오카이는 요즘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요즘에 메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시잖아요. 정글 속도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이제 요즘에 이제 빨리빨리 진행되잖아요. 그런 거에 적응하기에는 마오카이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조금 커야지 이제 쓸모가 있는데. 노 쓸모다? 크기 전까지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정글러로서 용젠 타이밍 1분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전 작업이라든가 하지 말아야 할 플레이. 버프 체크랑 템 이제 돈 있으면은 이제 사는 거랑
저는 이제 용 전에는 핑가를 꼭 사거든요. 웬만하면은. 설마. 아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죠? 아씨. 아. 아 진짜. 뭐죠 이게? 떨랭으로 가죠. 네. 도움이 안 돼 후마. 네 저는 핑하를 꼭 사는 편이에요. 네, 용 전에는.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강타 쓰지 마세요. 네네 강타도 쓰지 마세요. 용제는 막 1분이 아니라 막 몇십 초 남아 있는데 저는 이제 갑자기 후반에는 이제 강타를 거의 안 쓰는 편이에요. 일부러? 네. 언제 갈지 모르니까. 네 언제 막 바로는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망한 라인에 갱을 가야래 안 가래요. 되게 스타일이 두 부류더라고요 정글러가. 망한 라인 가서 풀어주는 정글러랑 보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망한 라인이 어떻게 망했냐를 보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망했냐가 기준이 뭘까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레디다처럼 막 갱을 갔을 때 자체 잘못하면 둘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으면은 그냥 안 가고 그냥 다른 라인을 풀어주는 게 낫고요. 봤을 때 갔을 때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 그냥 가는 게 나아. 같이 망할 거면 안 가고 네. 어떻게든 풀 수도 있을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간다. 네. 그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안 좋다고 네. 이야기를 했고요. 아, 안 좋습니다. 계속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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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이 마이 정글. 그냥 저도 마이를 싫어해요. 어 왜요? 생긴 게 너무 이상해요.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징그럽게 마이가? 네. 그 밑에 이거 수염이 패치됐잖아요. 네. 그래서 더 싫어졌어요. 아, 어 마이가 징그럽게 생겼다. 눈 많아가지고 좀 징그럽게 생겼다. 눈도 많고 징그럽게 생겼다는 게 참신하네요. 뭐. 트롤이라서 싫다, 마이라서 싫다 이런 건 있어도 생긴 근데 걸로 마이 잘 크면은 너무 짜증나요. 백도어하는 게 못생긴 게 잘 크면 세기까지 하고 완전 비호감. 네. 그럼 뭐 못생겨서 싫어하는 챔프 또 있어요? 못생겨서요? 마이 말고. 또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봐볼까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못생긴 게 못생겼네. 네. 수염도 이게 머리도 이게 머리 아닐까 혹시 수염이 아니라 이렇게? 수염이겠죠. 수염이겠죠? 못생겼다 진짜. 눈이 너무 이상해요. 저 막 이렇게 생긴 게. 이거 뭘까요 이게? 저거 안경이잖아요. 안경 이렇게 잠자리야? 네. 이게 그나마 그러면. 이게 눈 맞네. 이게 그나마 멋있죠. 이게 턱수염인가 그럼?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겨서. 저거는 그냥 기계 같은데. 챔프 뭐 있어요 또? 못생겨서 싫어하는 거? 뭐 있었던 거 같은데 뭐였더라. 눈 많은 거 싫어요? 네 눈 많은 잭스, 거. 잭스 눈 많잖아. 잭슨 세잖아요. 뭐야? 야 마이는 못생긴 게 약하고 짜증나기까지. 아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트런들? 아니 저 트런들 좋아해요. 아 그래요? 트런들 정글 어때요? 구저야. 근데 왜 좋아해요? 재밌잖아요. 웃을 때 진짜 재밌어요. 본인은 재밌죠 사실. 죽이고 나서 웃어주면 재밌어요. 본인은 정말 제일 재밌는 챔프죠? 진짜 근데 트런들은 좀 캐릭터가 애매해서 별로 안 좋아. 진짜 안 좋아요. 그냥 자기 혼자 안 죽잖아요. 저걸 죽이고 안 죽어야 되는데. 네 그러게요. 우르곧! 아 맞다 우르곧이요 우르곧. 이 우르곧 너무 이상해요. 되게 우르곧. 이거 이 스킨 있잖아요 이거. 이거 너무 이상해요. 근데 그나마 도살자는 잘 티가 안 나잖아요. 아 그냥 이거 일러에서 보면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가서 우르곧만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거 많이 쓰잖아요. 아니, 이거는 좀 멋있던데. 그런데 되게 쓰잖아요. 웅이가 되게 써요. 그래서 졌잖아요 다. 아 진짜 우르곧도 비주얼만 어떻게 좀 그러니까 못생겨도 매력있게 못생기면 사실은 특색이 생기는데 우르곧은 그냥 좀 아무래도 트레이스님이 시즌 이때 정글? 네. 저도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근데 흥했잖아요 그거. 그러게요. 근데 정글은 망했고요. 원딜을 하시길래 뭔가 했는데 엄청 세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트레이스님이 숨은 OP 캐릭터를 잘 찾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어요. 랭가도 제일 먼저 꿀 빨고 네. 천상계에서 카직스도 그 제일 먼저 하셨던 걸 기억하는데 맞아. 그것도 능력이죠. 못생기네. 다시 한번 질문. 애니비아. 아 이게 뭐죠? 주작 얘기겠죠? 아. 얼음 불사조 굳이 이렇게 쓴 거. 애니비아 얼음 불사조 주작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니비아? 질문 그대로. 응. 애니비아 귀엽죠.
이름에 또 기억이 없고 특이하다 부르느니. 리신요 시야석 가는 게 좋음? 저는 시야석을 이제 빨장 다음에 무조건 그냥 먼저 가는 편이에요. 근데 다른 템이 늦게 나오잖아요. 가격이 있다 보니까. 빨장이 아니 그 시야석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서. 워낙 좋아서? 네. 정글은 운칠기삼. 운이 따라야 한다? 네, 운이 진짜 있어야 돼요. 정글은. 실력도 있지만 운도 있어야 돼요. 얼마 받았나요? 한 푼도 안 받았는데. 안 받았습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 아까 얘기해 주셨고. 이거 뭐야? 아, 뭐지 이게? 뭐 이런 걸 물어봐. 지금은 잘 몰라요, 저도. 알겠습니다. 잘 모르고요. 문도! 본인은 간다, 빨장? 네, 저는 빨장 가요. 그 뒤템은? 뭐 먹어? 그 뒤템에 이제 저는 닌자타비를 엄청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닌자타비를 가요. 그 다음에 뭐 먹어? 노말에서 미드트패 하는데 푸짐하게 싼 비결? 제가 언제 썼지?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 시기다이! 매자이! 와 진짜 웃어 보인다! 누구랑 한 거예요 이거?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쌌어요? 하다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네. 짜오처럼? 바이도 만만치 않고. 바이는 그나마 잘했잖아요. 뭐 킬세탁인데 딱 보니까 10다이 하고. 안 봐도 사이즈 딱 나오는데. 제가 원래 짜오를 이렇게 잘해요. 원래 랭게임을 한 8연승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오늘 처음 졌네요. 원래 연승 끊기는 게 은밀한 개인 교습이에요. 죽어있던 시간이 426초. 대단하네요. 뭐 게임 하나 더 해도 되겠네 이러면. 알겠습니다. 다시 다음 질문. 정글은 보통 잘 안 가는데 자신이 없다 보니 케일 노틸처럼 1인분에 한정되거나 궁셔 틀만 하는 챔프로 가는데요. 초보분들을 위해서 좀. 당연히 암호무죠. 암호무? 당연히 암호무죠. 정글 플러스 미드라이너 듀오일 때 좋은 조합. 녹트패 같은 거. 탈론 자르반이나 탈론 신짜오? 제가 탈론 하는 분이랑 듀오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이상호랑? 아니요. 탁스인가? 탁탁이요. 탈론? 네. 본인은 뭘로? 저는 자르반이나 이제 신짜오 둘 중에 하나예요. 소수자 센 걸로? 네. 그게 자르반이나 신짜오 둘 다 방관 때문에? 네, 그게 있잖아요. 3방울 문도. 이게 뭐죠? 유틸 특성으로 추가 골드 몇 초 기다려서 3콩 시작. 체력 회복의 구슬. 레이스 포기 선레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연구가 된 것 같지만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로 간단하게 마무리가 됐고요. 1렙 인베에서 버프를 뺏기고 반대쪽 버프를 먹다가 카운터 정글을 당해 죽었다. 오 끔찍하다 상상만 해도. 망했죠. 망한 거. 이때는 그냥 갱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레벨업만 해야 돼. 레벨업. 그냥 레벨업만? 네, 몸 사려야 된다? 무조건 레벨업. 용타임을 예쁘게 잡는 방법은? 그러니까 복갱을 가서 둘이 잡고 그냥 그게 제일 깔끔한 거고요. 이제 가서 피를 빼고 이제 리콜을 시킨 다음에 제가 피가 많다 하면 그냥 바로 가면 돼요. 헤카림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헤카림을 트레이스님 하는 거 보고 시즌 이때 했었는데 그때 한 6승 12패 정도 한 것 같아요. 6승 12패? 네. 그리고 버리고? 네. 단점! 헤카림. 장점은 찾기 어려우니까. 단점이요? 네. 얼픽! 마타 있네. 미드종결자 있고. 종종 있다. 근데 이석희랑 미드종결자. 아 큰일 났다. 서폿 간다고 하시네요? 그럼 후마 뭐 시키고? 큰일 났네. 마타가 원딜을 좀 했던 걸로 기억 안 나네. 일단 벤을 특패맨을 꼭 하네요. 네, 특패 엄청 싫어요. 마타 정글감. 마타야 니네 집으로 간다. 리신벤. 제드를 천상계에서 이제 밴을 하는군요. 많이 제드가 엄청 짜증나는 캐릭이어서. 일경기랑 제가 밴하는 건 똑같네요. 본인이 좀 싫어하는 거 위주로? 네. 저 라이즈는 시즌 3 와서 캐릭터가 너무 사기가 돼가지고. 미드종결자가 케일 잡아달래요. 아예 케일을 되게 잘해요. 전작의 열기 속으로. 제가 봤었거든요. 저도 요새 좀 케일 꿀 빨고 있거든요. 케일이 조금 있으면 필벤이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지금도 뭐 대회에서는 벤 엄청 많이 하고. 벤 안 될 때 많이 빨아주세요. 가렌이네요?
저거 트레이스님 같은데. 아 트레이스 맞네요. 어 맞다 쫄? 쫄 쳐줘요 채팅으로 쫄? 신재다 하면 되지 신재다 오 마이 갓 그런 걸 반응하지 마 반응하면 더 신나 아 쟤는 진짜 트롤 할 놈이에요 그거 그래요 매력 있어 근데 마타랑 토콘 해보면 진짜 재밌어요 아 진짜 안 해? 아 트롤 하라고 하세요 뭐 더 저는 케일이니까 네 이제 올라프나 이제 신짜오나 문도 이렇게 들이 될 수 있는 거? 네, 셋 중에 하나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 직스. 직스 어떻게 생각해요? 직스야?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별로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프로 선수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가 좋을까요? 상대는 녹턴이고. 아. 리드는 직스고. 올라프? 올라프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직스를 죽일 수 있는 점에서 그 직스가 그거 덕 깔고 이제 도망가잖아요 네. 그 W 깔아 그 밑에 까는 거 뭐죠? 네네. 하여튼 그거 깔아서 도망가는데 올라프는 CC기가 면역이어서 그거 뚫고 가서 잡는 걸로? 네 오. 쿨감 공속 21 구로 이게 아카펠님이 이렇게 하시던데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데미지가 장난 아니야 정말 세다? 네 어... 그냥 하라고 그러세요 아 점점하면 약해 보이잖아요 세 보여야지 아 말고 아 근데 트레이스님 가렌 되게 잘하던데 룬은 어떤 걸 쓰지? 이걸 써야겠다 그건 뭐예요? 이거 물리피해랑 방관이요 물리랑 방관 섞은 거 왕룬의 그럼 뭐예요? 방관? 아니 왕룬의 물리피예요 왕룬의 고정 데미지? 아 방관이 5.1짜리네요? 네 빨강에 4개인가 3개 박으면 그리고 파랑에 물리 데미지 하나를 더 박아요 아 올라프 형신호 역시나 있고 얼마나 썼어요 LOL에? RP? 제가 그 최근에 궁금해서 그 상점 들어가면 그거 스킨에 딱 해가지고 네. 보니까 40만원 정도 쓴 것 같은데 어 정말? 네 와 엄청 많이 썼네? 저도 이렇게 많이 쓴 줄 몰랐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40만원? 네 와 LOL이 참 돈 쓰게 만드는데 그니까 LOL이 은근히 비싸면서도 근데 만족을 주니까 어? 네네 닮았죠? 뭐야? 우리 밖에 있던 아주머니랑 아 그 파지 그분이야? 네 닮았어요 똑같아 아 근데 가린이 트레이스님이 아니네요? 어 그러네요 롤큐 초리네요 라우칭이네 상대 녹턴은 라우칭도 은근히 나이스게임TV 방송 많이 나오네 아 근데 요즘에 올라프를 한... 한 20일만에 하는 것 같은데? 쫄? 네 쫄 개쫄? 올라프를 진짜 안 했어요 요즘에 소라카 서포 베인 소라카 룰루 이지한테 그냥 무난하게 가면은 저야 이길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조합이 뭐 팀워 있다고 그렇게 나쁜 아, 조합이 근데, 아닌데? 근데 마타가 네. 마타 때문에 마타가 문제네요 없다 치고 올라프 탑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가서 CS 갱크를 많이 해줘야겠네요 인베를 가는 게 좋을까 안 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조합을 놓고 소라카라서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소라카라서 안 가는 게 낫다는 그러니까 게 녹턴이랑 소라카여서 저기에서 보고 대기하고 있는 거라면은 어. 우리가 룰루 이즈리얼이라도 질 수밖에 없어요. 소라카가 세요 인베. 그 뭐지 별부름인가? 네. 그거 배우면 엄청 세죠. 그리고 녹턴이 그 황혼의 인도자를 맞춘 다음에 패시브를 터트리면은 반피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전판에 안 좋은 추억 때문에. 아씨 트롤 선언하네 이렇게 화면을 당겨서 하네요 중간중간에 아, 네 이게 습관 돼가지고 안 불편해요 그러면? 네 이러면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던데 특이하네요 키는 어떻게 뭐 스마트키 써요 다? 네 저는
스펠이랑 스킬이랑 이제 다 써요 다. 올스마트? 뭐야 이거? 정말 빠졌네요. 가지 말라니까. 와드박으로 오네요. 와드 숫자 보고. 왜 가서 맞아줬어요? 피한 줄 알았어. 방금 일부러 가서 맞던데? 아 아닙니다. 여기 와드네요. 와 근데 정말 깊숙이 박았네요. 아 그냥 선불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불안하다? 아니요 아니요 직스가 레드 스틸 할 것 같아서. 아 아 마타가 밑밥을 까네요. 알아서 하겠죠. 늑대 스타트 보디오가 이제 유령 먹고. 저러면 걸릴 텐데 하지 말지 작골 먹지. 블루 스타트인 게 걸린다? 네. 그러게요. 아 뭐지? 먹은 거 아니었나요? 먹었어요. 어 왜 남아있지? 어? 그러게요? 하.. 트롤 어떻게 된 거지 진짜? 독댐 조심. 설마 그 두 번째 스킬은 이제 네. W 아. 어 빠라밤 뭐 하는 거야? 왜 들어 뭐 하는 거야? 뭔데? 녹턴이 방금 여기 보였네. 네 두 번째 스킬은 이게 W 배우는 게 좋아요. 이게 생명력수랑 그 주문을 네 주문들이 있어서. 아 안 먹은 거네요? 아, 안 먹었네요. 유령은 영유도 번으로. 지금 뭐 보이는 거 상관없이 그냥 가는 게 나아요? 뭐가요? 지금 와드로 뻔히 보고 있잖아요 저기. 네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트요가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3레벨은 스킬은 영유 1레벨로. 갱갈 거면은 이제 큐 그 무먼간타 배우는 게 좋은데. 어 그게 아니니까. 아 이거 죽었네요. 영류 쓸 때는 이제 W 눌러서 네 흡혈하는 거 W 눌러서 네 이것도 되게 기본적이지만 네, 기본. 필수 팁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 이제 이렇게 팀워크를 계속 말릴 거 아니에요. 이런 탑을 커버를 해줘야 되나요? 네 해줘야겠네요. 영류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쿨마다 쓰면서 해주고 있고요. 다시 유령. 일단 뭐 정글링 위주로 하시네요. 네 올라프는 정글이 빠르기 때문에. 내가 좀 놀지. 이거 이렇게 돌아서 간 이유는 여기 마트 때문에. 맞아잖아요. 보통은 포탄 맛을 올 것 같아서. 늑대 먹는 척하면서. 아 미드 저기 있네요. 그럼 여기서 그냥 리콜하죠. 어? 리콜하는 거는 라인 밀려있어서 어차피 못 가니까? 아, 어차피 저거는 갱이 안 되기 때문에. 아 핑화까지 박았나 본데요 탑에? 아 그냥 때린 거구나. 아 올라프도 빨장? 네 전 빨장을 되게 좋아해요. 오 진짜 좋아하시네요? 아 이거 죽을 텐데 저기 있으면. 케일도 좀 유용한 거 같고. 여긴 어디야? 그 제가 몰랐던 게 있는데 네. 올라프로 4레벨에 솔룡을 하더라고요. 응? 영약이랑 같이 사가지고. 4레벨에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 그게 되는군요, 올라프도. 네. 미드에 와드를 해줘야죠. 본인이 와딩을. 다른 아이템을 뭐 빨리 가고 이런 거 그냥 다 포기하고. 그리고 우선은 탑을 한번 찔러. 거기다 박은 이유는 뭐예요? 여기 박으면 좋잖아요. 다 보이고. 근데 아까는 부시에 박았었잖아요 그냥. 그냥 깊숙이 들어갈 수 있을 때는 그냥 깊숙이 안에다 박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작겠는데요? 전멸도 없대는데? 어? 잡았나? 아니 아니 죽였어요. 아 이거는 물이다? 네. 이러면 CS 갱킹은 네 자연스럽게 집을 안 갔네요. 녹턴이 미드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돼? 빠져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보고 있잖아요. 그냥 되게 했다가 지금 부시에는 와드는 없는 것 같고. 네 녹턴이 오겠죠? 작골을 먹고. 아 그니까 저 작골 먹는 거 볼
고 하려고 이제 저기도 박은 거고. 목돈이 여기 있네요. 네. 이게 뭐지? 그냥 커버한 건가? 다른 거야. 돌아와서 가렛 노리나요? 네. 여긴 어디야? 아, 깍디 못 잡았네요. 팀워크가 너무 약하네요. 팀워크 한방 데미지가 안 나와서 자연스럽게 또 갱킹해주고. 근데 이게 뭐 후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식으로 하나요? 네, 원래 이런 식으로. 어. 그리고 캐리 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시간을 끌어주면서. 어, 유채를 썼네. 아, 쟤 뭐해? 어? 와, 디스 트롤. 어쨌든 잡고 이런 탑 더 먹고 한 번 더 밀어주자 이런. 영루부터 선마스터. 다음 템은? 다음 템이요? 네. 청가봇이요. 청가봇. 청가봇? 네. 닌자 신발 준비하나요? 네, 저는 이 빌드를 되게 좋아해요. 거의 무조건 이렇게 가시네요. 네. 제가 원래 그 뭐지? 뭐였죠? 1200원짜리 헤르메스의 발걸음? 네. 그거를 원래 가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이 그거 말고 그 닌자탑이가 이제 상향이 됐잖아요. 네. 모든 공격대에서. 네, 이거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정글러는. 정글러는 싸게 싸게 노는 게 좋거든요. 가능하니까? 네. 그리고 뭐 올라프 자체가 라그나로크 때문에 원래 닌자 신발 많이 가기도 하고. 하지만 본인은 닌자 그 챔프 상관없이 많이 간다. 네. 그래도 보고는 가야겠죠. 치치기가 엄청나게 많거나. 어? 먹었네요? 아니군요. 깜짝 놀랐네. 아, 이런 거.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이제 정레드를 가보겠습니다. 안 죽었네요? 안 죽었네요. 정레드 먹을 것 같네요. 보스에서 녹턴이 갱이 실패했으니까. 네, 녹턴도 우리 레드로 보네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네. 자칫 잘못하면 막 용을 뺏길 수 있다 이런 것도 계산을 해야 돼요? 아니요, 방금 같은 경우는 이제 녹턴이 피도 없고 적도 피가 없어가지고 용 뺏길 위험은 안 해도 됐어요. 이것도 그냥 잡은 거는 타이밍을 가져가기 위해서. 다이브 할 만한가요 이거? 아니요, 다이브는 안 되죠. 가렌 상대로 다이브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저 우리 탑이 티모잖아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혹시 뭐 한 방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런 게 없으면 그런 게 없으면 이제 가렌 같은 경우는 순간 폭딜이 엄청 강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괜히 갔다가 역으로. 네. 이게 겉만 주고 빠지는 게 나아요. 올라프로 적의 자르반 있을 때 네. 전멸을 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래도 유치화가 나아요? 저는 그 상관없이 그냥 유채화를 들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네. 근데 올라프라는 캐릭은 진짜 유채화가 없으면 좀 힘든 캐릭이라서 무조건 유채화를 가는 편이에요. 뭔데? 서로 카운터 당했고. 아까 여기서 원래 한 마리를 남기려 했는데 네. 애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 그래요? 저는 또 일부러 잡은 다음에 타이밍 컨트롤 한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실수였다? 네, 실수였어요. 그럼 그때는 왜 남기는 게 좋아요? 왜냐면 다음에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 어차피 오기가 힘들다. 네. 닌자 신발 업그레이드를 하시겠고. 돈템은 잘 안 가네요. 네, 요즘에 돈템은 별로 안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올라프로도 현자의 돌을 뭐 슈렐 이런 거 안 가고? 네, 예전에는 갔었는데. 그러면 보스를 한번 가준 게는 잡겠네요. 오, 미드 가랭은 없을 것 같은데 역시. 이것도 잡았네. 탈진까지 이건 죽었고. 궁이 있나요? 궁이 오. 없네요. 살렸네. 점화 때문에 죽었죠. 그 제가 정중 미드 중결자랑 게임을 많이 봤잖아요. 네. 얘는 그러니까 빼라고 해도 잘 안 빼요. 아, 스타일 자체가? 네. 그래서 방금도 빼라고 했는데. 네, 카렌 온다고 계속 찍었었어요, 티모가. 네. 보신 것 같고 이건. 아, 너무 소라카 잡느라고 시간 오래 끌어서. 지금 움직이면 와딩? 네, 와딩 좀 해주려고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예요. 거기 쓴 이유는? 여기 하는 게 그 블루에 박아도 됐었거든요. 네. 여기 하면은
여기서 오는 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네. 용, 녹턴이 용광로인가요? 아니죠? 네. 저한테 물어보지 마, 자꾸. 용파는 뭐 그래도 첫 번째보단 나아요. 그래도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미드에서도 제가 그 뭐지? 직사 때 도끼를 맞췄잖아요. 네. 그때 그냥 궁 쓰고 달려갔으면 아, 다이브 했으면 전멸은 빼지 않았을까. 본인이 킬을 하든 안 하든. 네. 집에 갔다 오면 다음 루트는 어디로 잡는 게 좋을까요? 다음 루트는 이제 보트를 한번 가려주려고요. 라인 따라서? 네. 탑은 신경 안 써도 될까 이제? 티모? 티모는 이제 안 가도 될 것 같네요. 자기에서 알아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버섯도 있고. 티모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우리 후마. 아, 오라클 샀네요. 어, 녹턴이 흥해가지고. 본인도 만약에 막 킬 먹고 막 이랬으면 예언자 영약 빨리 뽑아요? 저는 예언자 영약보다는 핑하를 많이 사는 편이에요. 아. 녹턴이 빠졌으니까? 네, 지금 이제 블루 먹으러 가지 않았을까 해서. 케일 쪽 가서 레드 쪽 올라가네요, 녹턴은. 마드지우로 가는 거 같네요. 그냥 한 바퀴 빈 돌겠다. 내가 좀 놀지. 앞에 걸 빨리 좀 잡아주지. 땅굴 좀. 땅굴 파괴. 뒤쪽 부시에는 지금 핑화 박혀 있는 거 같고. 그럼 일단 간다. 뭔데? 아, 중요한 타이밍. 빼는 게 나을 건데. 왜냐면 여기 와드인 거 같다 해서. 핑화예요. 지웠어요, 와드를.